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라즈베리 파이도 아두이노처럼 제어용 핀들이 있는데 이 제어용 핀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찾아보니 서킷 파이썬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라즈베리 파이뿐만 아니라 아두이노와 같은 제어용 MCU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름 그대로 파이썬 기반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circuitpython.org 에 접속하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Easiest Way to Program Micro Controller라고 나와 있는데, 로고를 보시면 지금 뱀 모양처럼 돼 있죠. 이게 지금 CircuitPython 로고 같아요. 그리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당연히 이제 파이썬 기반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기반해서 CircuitPython이라는 걸 만든 것 같아요. Support Your Favorite Micro Controller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나오거든요. 뭐 저도 사용을 안 해본 것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 아다프루트라고 나오는데, 이 CircuitPython이 지금 아다프루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하는, 아다프루트에서 지원하는 보드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두이노 기반의 계열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기반의 아두이노 제로, 그리고 뭐 여러 보드들이 있죠. 그리고 아두이노 기반의 나노33BL이라는 그 보드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MCU가 8비트 MCU는 아니고요. 코텍스 시리즈 32비트 MCU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M0라던가 파이썬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8비트 MCU는 아니고 아마 OS가 포팅돼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킷 파이썬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Quick and Easy, Beginner Friendly, Easy Code Update, Serial Console, File Storage, Strong Hardware Support.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Strong Hardware Support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CircuitPython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링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아두이노 같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기반으로 하는 CircuitPython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할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CircuitPython에서 그 블링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블링카라는 라이브러리는 MCU 기반이 아니라 이제 SBC 보드들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구글 코라 TPU 기반의 딥러닝 전용 보드도 있고요. 제슨 나노 보드도 있죠. 라즈베리 파이 보드들도 지금 버전별로 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제로 W. 제로랑 제로 W랑 차이는 그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라즈베리 파이 기능이 있으면은 제로 W, 와이파이 기능이 없으면은 파이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릭해 보면은 지금 라즈베리 파이 제로 W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제로 같은 경우에 리눅스가 포팅되어 있는 기반에서 제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이나 퍼포먼스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1GHz 싱글코어 CPU 들어가 있고요. 512메가 램, HDMI 통해 가지고 외부로 바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USB도 있어서 간단히 USB를 통해서 시리얼이라던가 여러가지 디바이스 장치들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CSI 카메라 커넥터가 있어서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캠이라던가 저렴한 이제 뭐 여러가지 카메라를 응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인스톨 인스트럭션에 들어가면은 왼쪽 상단에 CircuitPython 로고랑 그 다음에 파이썬 로고가 들어가 있죠. CircuitPython 라이브러리를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로드, 라즈베리안이랑 라즈베리안 라이트 둘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SD카드에 라즈베리 파이 그 라즈베리안을 구워서 SD카드를 다시 뺐다 낀 다음에 지금 요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SH 서포트를 액티브 시켜야 되고요. SS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액티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것도 지금 순서 항목에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SD카드를 빼서 파이에다가 꽂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SD카드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꽂았을 때 그린 LED가 이제 깜빡이는지를 봐야 되고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좋다고 하고요. SSH로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접속을 한 다음에 라즈베리파이에 이 블링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수도 apt ge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것들은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pip3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썬3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i2c나 spi 기능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네요. 파이썬3로 라즈베리파이 GPIO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다플루트 블링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위에 것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지만 준비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이 아다플루트에서 제공하는 이 블링카라는 라이브러리와 라즈베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